안녕하세요, 가을우주입니다. 오늘은 제 하루 브이로그를 담아보았는데요. 저는 요즘에도 새벽 5시 20분에 기상하여 공복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도 많이 쌀쌀해서 따뜻하게 입고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할 운동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몇 킬로로 몇 회를 했는지 기록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는 바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단과 책, 안경 등등 준비물을 가방에 챙기고 출근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자마자 아침을 먹으며 일을 시작하는데요. 저의 요즘 식단을 소개드립니다. 아침은 밥 200g과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아몬드 6알을 넣고 그 안에 간장을 넣고 비벼 먹습니다. 앞으로 식단 브이로그도 촬영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닭가슴살 밥을 5끼로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체중이 올라가는 것도 맞고
또 에너지원은 골고루 공급받아서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간장, 닭가슴살, 아몬드 밥이 완성되는데 요즘 저의 최애 식단입니다. 출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왔던 메일들을 다시 보기도 하고 오늘 할 일들을 미리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영양제를 먹는데요. 리포데이라는 브랜드의 올인원 렌즈팩과 블랙마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챙겨 다니기에도 좋고, 알은 3개밖에 없지만 아연, 밀크시슬,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제 성분들이 다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요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들은 진짜 업무하는 모습은 아니고 점심시간을 짬내서 만든 연출 영상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연출된 모습들입니다. 오전 업무를 금방 마치고 바로 점심을 먹는데요. 사실 아까 아침이랑 동일한 식단입니다. 밥 200g과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아몬드를 먹었습니다. 어릴 때 와 이거 포용하다라는 식감이 따보는데 그리고 또 밥 시간인데요. 저는 사실 점심시간에 밥을 두 번을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에 시작되는데 12시에 한번 먹고 12시 50분에 한 번 더 먹습니다. 밥을 몰아서 먹으면 갑자기 혈당 수치가 오를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자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12시 50분에도 역시 밥, 닭가슴살, 아몬드를 먹었습니다. 너무 똑같은 식단만 계속 먹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영상에선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맛있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후 업무를 했습니다. 역시 연출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전화를 하는 장면은 실제 일하는 모습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들도 더 많은 스킬업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런 시기라 많이 고민들도 있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엄마가 구워주신 목심이라는 고기와
밥 300g, 그리고 계란 후라이 두 개를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보통 닭가슴살을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고기를 먹거나 연어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밥도 다 먹고 진짜 한 시간 정도 잠깐 쉬고 나면 또 금세 잘 시간이 점점 찾아오는데요. 자기 전에는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4학년 2학기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다음 주 시험 기간이고 또 허둥지둥 시험 치기는 싫어서 이렇게 저녁에 수업을 몰아서 듣고 있습니다. 두 배속으로 듣는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학 생활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즐기자는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매일 실무 업무만 보다가 이런 이론 수업을 들으니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으면 돼서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풀고 잘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매일 이 생활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과 대학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과 식단 그리고 앞으로 근육을 더 발전시키는 계획까지 잘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